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장애우 마을의 이순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복지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예. 먼저 그러면 한국 장애우 마을이 어떤 곳인지 소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네. 자립 재활을 통해서 예.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터를 설립 운영해서 저희 장애인들의 어떤 잠재 능력을 네. 최대한 개발하고 또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런 취지로 저희 장애인 마을을 설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명칭이 네. 한국 장애인 마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마을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마을, 그런 마을 같이 네. 그런 장애인 어떤 타운 한번 설립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꿈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 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런 마음을 갖고. 네. 그러면은 언제 설립이 된 건가요? 처음에 할 때는 2002년 10월 18일 날 설립했습니다. 아, 2002년. 네. 그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그 2002년에 네. 설립이 됐고. 지금 한 18년째, 이제 올해, 올해 10월 18일이면 딱 18년 되는 거죠. 지금 17년 됐습니다. 네, 이제 거의 18년째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네. 하는 일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직원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직원은 총 16명 있습니다. 아, 16분 정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한국 장애우 마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에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우리는 이제 천연 비누라든가 그 세탁 세제, 예. 또 뭐 주방 세제라든가 예. 또 샴푸, 바디워시, 네. 또 이제 향균 슈프레이 같은 거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주로 저희가 네.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비누가 방금 예. 말씀해 주신 예. 또 항균 비누도 있고 예. 근데 비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네, 항균 예. 비누도 있고 또 황토 비누도 있고, 황토 비누도 있고, 산양유 비누도 있고, 네. 천연 마유 비누도 있고, 천연 비누도 있고 이렇게 다섯 종류가 천연 비누는 생산하고 다섯 종류가 있군요. 네. 그럼 이 다섯 가지 종류 모두가 다 천연 그 원료로 네, 만들어진 천연 비누가요?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섯 가지가 더 좀 그 성능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약간씩 다르죠. 아, 좀 소개를 해주실 네, 수 있으신가요? 황토 비누는 네. 우리가 이제 그 흙을 있잖아요. 네. 황토에 좋은 황토를 가지고 저 천연 그 원료에다가 예. 황토를 이제 막 그 갈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불에 익혀가지고 네. 그 안에 황토 속에는 또 좋은 물질도 있지만 나쁜 성균도 있거든요. 그런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뜨거운 불에 네. 이제 달궈서 없애고 난 다음에 예,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황토를 넣어서 피부에 미용 비누로 좋게 황토 비누를 만드는 거고요. 예. 또 항균 비누는 저게 이제 요즘 같이 이제 그 항균가루를 넣어서 그 안에 이런 뭐 병균 있잖아요. 네. 폐렴균이라든가 예. 뭐 이런 식중독균 이런 것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네. 그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항균 비누고요. 산양유 비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양에서 기름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추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산양유. 산양유라든가 마유 비누 이런 것들이 예. 주로 화장품 원료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화장품에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부분 좀 원료가 되게 고가예요. 1kg에 뭐 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런 마유 산양유를 저희가 넣어서 미용에 좋게 만드는 거고요. 예. 천연 비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천연에다가 그 돌가루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그 각질 같은 거 제거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을 넣어서
천연비누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비누가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비누는 어떻게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비누는 주로 이제 쇼핑몰도 있고요. 11번가 나무, 옥션 네. 이런 데 저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다도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됐고요. 네. 한국장애우마을 홈페이지 이렇게 치면은 네, 네, 네. 구입할 수 한국장애우마을 네이버에 한국장애우마을 치시면 네. 저희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 네. 또 아니면 그 다른 뭐 그 사이트를 쇼핑, 통해서 네, 사이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비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손수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원료를 뭐 전부 다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구입해서 네. 저희가 이제 베이스에 넣어가지고 직접 생산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다. 그럼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비누들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네. 저희가 그 숙성도 시키기 때문에 그 숙성하는 시간도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비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소요되는 그 전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저는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비누 하나가 예, 탄생하기까지 네, 10일간의 시간이 한 10일 정도 시간을 걸려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또 앞서서 네. 이 비누뿐만 아니라 또 세정제도 네. 만드신다고 예. 하셨는데 혹시 이 앞에 있는 예, 이런 제품인가요? 그, 이런 것도 이제 이건 향균 스프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세제는 향균 스프레이. 네, 향균으로 요즘 뭐 코로나균이라든가 네. 폐렴균이라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마스크 쓰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도 이제 그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스프레이로 향균은 미리 뿌리면 균들이 다 죽거든요. 99.9% 다 죽기 때문에 네. 그런 스프레이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혹시 스프레이 잠깐 이렇게 뿌려 보실 수 있나요? 네, 뿌려 보시죠. 뿌려 보시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여기 잡고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 소독이 균이 네. 거의 99.9%가 네, 이렇게 오스라도 뿌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향기도 정말 좋네요. 비누 향이. 네, 비누 향을 나는 것 조금 같은데. 넣어가지고 향이 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초기에는 저희가 네. 마스크도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알코올 세정제라든지 뭐 이런 그 또 항균 제품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천연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스프레이를 네. 만드니까 네. 좀 몸에도 덜 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해롭지. 네. 덜 해롭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제작에 네,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근데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네. 저 통 있잖아요. 예. 통을 주문하는데 양이 너무 밀려가지고 보통 한 달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길게는 2개월. 네. 그래서 통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통 만드는 데는 주문해야 되잖아요. 직접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은. 네. 그 스프레이 통 네, 제품 용기는. 통은, 네. 근데 거기도 또 물어보니까요. 네. 통은 자기들이 만들지만 네. 또 위에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게 또 이렇게 다른 데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는 저희가 이제 뭐 세제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주방 세제 같은 거 네. 이런 거 만들면 그 안에 펌프가 있으니까 네. 한 3주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보통 한 두 달. 빨리면 뭐 한 달 반, 두 달 걸려.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19 특수 환경 때문에 어쩔 그렇습니다. 수 없이 그렇게 다 제조 환경이 좀 밀려있죠. 밀린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 스프레이는 지금 구매하기가 좀 어렵나요? 요즘 구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선 주문을 해야 되네요. 예. 네. 근데 또 그 앞서서 16명의 이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16명의 근로자분들이 좀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네. 왜냐면은 네. 판매가 많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부족하지는 않죠. 네. 근데 그러면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좀 활발히 하면은 왜냐면 이 제품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홍보력인 게 약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네. 그 개발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제 기술을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 만들기가 힘들지만 네. 만들면은 어느 정도 기술은 익혀지니까 생산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생산이 나오면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예. 판매하는 게 이게 이제 홍보비는 이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TV라든가 아니면 그쵸. 신문이라든가 네. 어디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쇼핑몰 같은 데 이제 담당자들이 올려서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아, 정말요? 네. 오늘 이 행운하는 지킴이 프로그램에 잘 나와주셨네요. 아, 그래서 여기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도 감사했죠. 네. 제가 너무 부족한데 네.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까 네. 아이고, 제 예산을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요. 된다니까. 좋은 제품이 또 많이 홍보되면 네. 다 같이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했죠. 네. 근데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그럼 그 16명의 직원들 중에 네. 장애인 고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 포함해서 네. 8분 있습니다. 오, 딱 50% 반이네요. 반은 장애인이고 반은 비장애인 이렇게. 아, 네 그러면은 장애 유형도 다양한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로 이제 지체 장애가 저희는 많고요. 네. 좀 정신 장애가 좀 있고요. 네 어떠신가요? 같이 근무하고 하시는 데는. 네. 이제 손발이 척척 맞으시나요? 네, 오히려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네. 호흡은 맞습니다. 서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 특별하게 이렇게 뭐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네네. 또 서로가 일할 때도 예. 뭐 배려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비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예. 원래는 그 직장 내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좀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가 교육은요, 보통 저희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예. 저희가 그 성희롱 예방 교육도 있고요, 예예. 또 안전 교육도 있습니다. 안전 관리 교육, 또 이렇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네. 또 뭐 그 요즘은 또 새로운 거 뭐 있던데 여러 가지 교육이 많더라고요. 예예. 그 교육 중에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따로 별도로 가요. 하다 8시간 교육을 마치고요, 이수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1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네. 1시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교육, 뭐 성희롱 예방교육 이렇게 하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회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네. 서로가 배려하고 이렇게 교육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그 회의 중에 나왔던 건의사항 중에 네. 해결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서로가 있다면 이제 서로가 이제 좀 이제 뭐 미워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좀 지적하면은 아. 아, 그렇게 서로 좀 배려해달라. 또 따뜻한 마음을 가족같이 좀 챙겨달라. 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회의가 네.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좀 장이 되는 역할을 네, 하고 있네요. 갈등 해소의 장도 되죠. 또 갈등할 수 있는 이제 토론의 장이니까 네. 좋은 안건이 돌아오면 그 직원들의 네, 의견을 네. 충분히 수용해서 그 진행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좀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그 여러 이제 업체들에서는 기업들에서는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한국 장애우 마을에서는 이런 비누라든지 이런 스프레이를 제조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뭐 이렇게 통을 하나 주문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 네. 한 달 반 이상 걸리고 두 달 이렇게 걸리다 보니 예.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반은 그래서 한 적어 8명 정도는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요즘 3월 초부터 네. 한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시. 정말 부럽네요.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1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네. 하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아, 3월부터 코로나19가 네. 좀 그 널리 확산이 된 이후. 확산이 될 때부터. 아.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네. 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쵸.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회의를 한 거죠. 아. 직원들 의사가 그러면 네. 일도 많지 않으니 네. 오후 1시 출근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인원이 출근할 수 있는 1시에 출근하고 네. 또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또 있잖아요. 재택근무는 이제 뭐 그 쇼핑몰 관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 분들은 재택근무로 돌리고 아.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네.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빨리 끝나기만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가 연장이 된 만큼 네. 또 이 한국 장애인 마을에서 잘 지켜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또 결정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요. 네. 앞서서 이 천연 뭐 비누라든지 이런 항균 스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천연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초창기 저희가 이제 창업했을 때는요. 네. 2002년도 창업했을 때는 천연 비누나 이런 생각을 못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서각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서각 제품? 서각이요. 공예품. 장애인 시설에 예술품을 예술품은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서각 이렇게 벽에 걸어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글귀, 예, 이제 예. 그 교훈 같은 거. 네네. 뭐 한자로 진인사 대천명 네. 이런 글귀라든가. 가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써서 걸어놓죠. 네, 네. 그럴 때 향나무 판에다가 예, 예. 일일이 이제 그 글귀를 뜬 그런 아. 서각을 저희 장애인들이 만들었어요. 네. 또 이제 전화 받침대라든가 또 뭐 필기구함 이런 걸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제가 생필품 위주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예품 위주로. 네.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를 공예품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 네. 이제 지위에서 뭐 공예품은 고객분들이 하나 딱 사주시면 네. 대부분 이제 재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하나 딱 걸어놓으면은. 매일 나 글귀는 교훈 가훈이니까 보기도 하고 네. 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시는 손님 모두 부자 되세요 이렇게 그냥 딱 그쵸. 하나 걸어놓으면 뭐 또 이제 구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새로운 어떤 제품을 좀 혁신했으면 개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또 다른 또 장애인 시설의 이제 원장님들을 제가 이제 뵙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도 천연 비누라든가 이런 천연 쪽으로 환경도 오염이 되고 앞으로는 천연 제품들이 괜찮을 것이다. 사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그래서 이제 천연 비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천연 비누를 만들려고 하니까 네. 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제 비누학교를 저희 장애인들 들어가서 네. 한 3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오. 그래서 지금 비누학교에서 3개월 동안 천연 비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네. 만드는 방법을 하나에서부터 다 배워서 오. 그리고 또 자격증도 1급 자격증 우리 세 분이 땄어요. 그 장애인분들이요. 예. 그래서 장애인 비누 자격증도 따서 천연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도 네. 처음에는 정말 그 천연 비누가 좋기는 한데요. 예. 이게 물러요. 아, 천연 비누 천연이다 보니까 단점이 이제 이게 고용제를 많이 안 넣거든요. 그렇겠네요. 고용제를 많이 안 넣다 보니까 이게 좀 물러서 쓰다 네. 보면 네. 한 중간에 쓰다 보면 이제 이게 비누가 흐물흐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막 크레임을 많이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이제 으므르므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좀 새롭게 개발을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 진짜 많이 겪다가 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예. 끝까지 막 중간에 흐물흐물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일반 고용 비누보다는 네. 좀 빨리 달기는 하죠. 아.
천연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성분이 좋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개선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정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연구에 연구를 거쳐서 예. 이 0에서부터 이 완벽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그런 예. 또 제품을 실패의 경험이죠. 네, 만들어 내셨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는 공예품을 판매를 하시다가 예. 이제 바꾸셨잖아요. 비누나 이제 세제 쪽으로 예. 그러면은 잘 바꾼 것 같으신가요? 예, 바꾼 게 네. 잘 된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네. 처음에는 공예품을 한번 사주고 이제 안 사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천연비누는 써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만들었다 이래서 좀 이렇게 좀 의식이 예. 일반인보다는 좀 제품이 떨어지지 않을까 질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써보다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제 재주문을 써보고 떨어지면 또 주문해 주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객들 반응이 좋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주문하는 고객의 비율이 좀 상당한가 봐요. 좀 재주문하시는 분들이 써주시는 분들이 재구매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네. 저희가 그래도 네.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온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입소문 효과가 이 마케팅에는 최고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써보고 제품이 좋으면은 예. 또 계속 이 써봐라 하면서 주변에 그 지인분들한테도 추천도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런 세안을 할 때라든지 또 샤워를 할 때 예. 그 액체로 된 그 세정제 그 제품보다는 예. 천연 비누로 썼을 때 훨씬 피부가 보드러워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천연 비누 제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저도 꼭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네, 써보시면 네. 좋습니다. 제가 예. 저도 이제 거의 이제 60 다 됐잖아요. 내년 60인데요. 제 비누만 내가 세수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 이제 피부가 만나면 좋으신데요? 피부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오직 이제 제가 만든 비누만을 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원장님 비누 중에 어떤 종류 쓰세요? 저도 따라 쓰려고 저는 이제 황토 비누 네, 황토 비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토 비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쵸. 황토 비누가 저한테는 또 잘 맞는 그 타입이 있으니까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비누가 5개 종류인데 예. 개별로 구매도 되고 세트로도 구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편하신 대로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해드립니다. 네, 하나를 구매하시든 두 개를 네. 하시든 뭐 열 개를 주문하시든 이렇게 주문해 주신 대로 제가 네. 보내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천연 그 제품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제 만드는 과정을 배워야 하는데 네. 그 3개월간의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3개월 동안 그러면 전 직원이 다 같이 함께 배우러 가신 건가요? 처음에는요? 네. 아니요. 순번제 돌아가면서 했죠.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3개월 배우고 오면은 또 다른 분이 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배웠죠 처음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16명의 전 직원이 지금은 비누를 모두 만들 줄 아시는 건가요? 그렇죠. 비누는 다 만들 줄 압니다. 근데 그 앞서서 말씀하실 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고. 또 비누를 만드는 직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직무 간에 구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서로 돌아가면서 또 뭐 제조를 할 때는 제조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할 때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직무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누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또 비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누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이제 성분도 알아야 되고 또 만드는 과정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비누 설명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온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비누에 대한 만드는 과정이라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일을 한 거죠. 근데 또 이 한국 장애우 마을에서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의 가족에게까지 좀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장애인 가족들은 저희가 이제 또 뭐 장애인이나 저희는 비장애인이나 특별하게 급여 면에서 따로 뭐 이렇게 들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월급도 똑같이 주고 오히려
장인에게는 장인 수당이 별도로 나오니까 네. 장인 수당을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장인들이 만든 물품이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장인들을 위해서 예.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쌀을 고객분들 중에서요? 네, 고객분 중에서요. 뭐 쌀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뭐 너무 감사하네요. 네, 생필품도 막 보내줍니다. 네. 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주로 저희가 우리 장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저희 제품들을 네.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맺어진 보육원과 또 양로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정기적으로 매달 지원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이제 그분들이 막 이렇게 그 지원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올리기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지원은 그러면 제품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제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을 네. 그쪽에서 이제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릇을 닦아야 되니까 세제를 좀 보내달라. 네. 빨래를 빨아야 되니까 그러면 액상 세탁세제를 보내주고 그쪽에서 좀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일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시네요. 네. 그 작년 7월에 네.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됐죠. 예, 이 굉장히 큰 변화인데 네. 원장님께서는 이 변화를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사실 제가 장애 1급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장애 1급을 저는 두 달을 전혀 못 쓰니까 네. 사실 1급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장애를 가진 게 아니죠. 저는 이제 비장애인으로 있다가 예. 장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비장애인의 그런 삶도 살아보고 예.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돼서 살아보니까 두 가지 마음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뭐 저는 오히려 굳이 그냥 뭐 중증장애이다, 뭐 1급장애이다, 2급장애 이렇게 나누는 게 네. 상당히 좀 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속상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나눌 필요가 없다. 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아, 잘 됐다. 예. 그래도 요즘은 이제 뭐 굳이 1급, 2급 이렇게 안 하고 네. 중증장애인, 경증장애 이렇게만 나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찬성합니다. 아, 네, 이제 긍정적인 예. 생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원장님께서는 이 한국 장애우 마을을 또 운영해 오시면서 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좀 느꼈던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 2002년도 10월 달에 창립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17년, 올해 이제 10월 달이면 만 18년 되다 보니까 네, 아주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길게 갈지 저도 몰랐죠. 솔직히.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솔직히 겪은 사연이 엄청 많은데요. 네. 몇 가지 얘기하면 우리 직원 한 분을 이제 면접 보러 와가지고 네. 채용을 하게 될 때 보니까 그 법대 나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했는데 이제 저희가 진짜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뭐 이렇게 판매나 이렇게 하겠다고 오니까 네. 처음에는 의아했죠. 아니 그 법대 출신이 그렇게 이제 사회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사법고시를 몇 번 공부를 했는데 네.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왔더라고요. 30대 중반쯤 됐는데 네. 와서 그래 그럼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서 채용을 했죠. 네. 근데 일을 또 좀 외골 좀 고집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파다 보니까 예. 다른 일은 또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네. 법적으로만 알고 다른 쪽은 또 전혀 모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게 그 법대 출신의 아버님이 저희 사무실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정년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아, 지금까지 이런 그 직원 중에 부모님이 또 30대 중반은 또 법대 출신인 그런 아들을 찾아온 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부모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좀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세상을 좀 모른다. 공부만 하고 이제 막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너무 닫혀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저한테 잘 부탁하다고도 오히려 저는 아이 너무 송구스러웠죠. 아. 그런 일을 진짜 처음 겪었으니까 저도. 네. 그래도 그 친구하고도 좀 잘 지냈다가 한 5년 정도 그만했나요? 그러고 하셨네요. 네,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요? 그 목사님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이력서를 쫙 보니까 목회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시라고 해가지고 네. 오셨는데 저보다도 뭐 연세가 좀 많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제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오셨나? 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막 오래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걷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다리를. 그러다 보니 그 이제 몇 년 동안을 거짓 이제 목회 활동 못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목회 활동을 안 하고 저희 사무실을 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분 목사님하고도 한 일을 좀 오래 했는데요. 네.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님이다 보니까 예. 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설득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또 사람들의 이렇게 만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오히려 저로서는 그분한테 참 많이 배웠다고 봅니다. 그분도 좀 오래 근무하다가 예. 또 나중에 다른 일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회를 한 30년 다녔거든요, 사실은. 결혼하고 네.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저도 차질 없다가 집사람이 좀 교회 좀 다녀달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네. 그 부활절 때가 된 거예요.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몇 년 됐죠. 부활절쯤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그 다리가 이 밑에서부터 그렇게 그 이렇게 그 아픔이 있잖아요. 통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통증이 엄청 이렇게 막 밀려 올라오는데 느끼죠. 통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막 그러더니 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머리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기절을 했어요. 네. 의식을 잃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아리 소리 있잖아요. 메아리를 확 부르면 자자자자 이제 점점점 이렇게 약하게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는 잘 들리다가 머리에 통증이 오니까 서서히 하더니 딱 끊기는 거죠. 네. 그러다 기절한 거죠. 네. 기절했다가 또 한참 이제 있다가 깨어났어요. 네. 그래서 깨어나니까 막 땀이 막 엄청 줄줄줄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이제 또 틀리는 거예요. 네. 크게.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절하고 일어날 때 네. 내가 이제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순호, 너 해야 될 일이 많다.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앞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나 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작년 3월 달에요. 네. 그 암 수술도 받았어요. 작년 3월 달에요. 네. 그것도
호흡이 좀 이렇게 곤란하니까 그 직원들이 아,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호흡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네. 예, 웬만하도 이제 저 같은 처음에 암인 줄 모르셨어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다가 이제 호흡이 곤란하니까 직원들은 가보시라고 가보세요. 근데 호흡기 내과를 간 거죠. 호흡기 내과 진료를 받으니까는 그러면은 검사를 받아보자. 처음에는 뭐 빈혈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뭐 피가 모자란 것 같다. 빈혈입니다.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생긴다. 이러더니 검사해보니까 암이어서 암 수술을 받고 네.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았죠. 예. 그래서 한 10kg 빠졌어요, 그때. 아. 한 10kg 빠져서 네. 그 항암 치료 받으니까. 지금은 건강하신가요? 지금 그래서 네. 사실 항암 치료를 받다가요. 예. 이게 항암 치료를 거짓말 6개월 받아야 되는데 아. 체력이 안 딸리니까. 네. 그냥 암 수술을 받고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달에 두 번씩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딸리니까 안 된다고 의사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중단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가 중단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네. 예, 예. 중단하고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대신 단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네. 검사 받으러 다녀야 돼. 불편함을 했죠. 네. 이제 이게 암이 이제 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암 밑에는 두 달을 못 쓰죠. 또 배에는 암이 있죠. 또 머리는 뇌졸중이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건강을 주셔서 네.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이 진짜 우리 사무실을 같이 직원들이랑 네.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를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근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전혀 저는 눈치를 못 챘을 만큼 그러시죠. 굉장히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네. 또 그런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항상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네. 그리고 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원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또 살아가신다면은 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요. 네. 장애에 대한 큰 그렇게 뭐 이렇게 장애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뭐 괴로움 네. 이런 건 없고요. 예.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네.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 같은 거를 타면은 네. 보통 일반인 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표정이 어둡고 네. 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힘들어 보이셔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을 뵈면요.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보이셔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히려 좋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법대 나온 직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목회자셨던 그 직원분들이 와서도 또 이 한국장애우 마을 내에서 네. 새로운 세상에 또 눈을 뜨고 네. 또 발전이 돼서 네. 또 다른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네, 하는데 또 큰 영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오히려 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분들한테도 제가 배운 것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도 아 이렇게 법대 나오신 분들한테 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도 그래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아. 법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예. 그분들이 잘한 것은 또 나한테 전해주니까 네. 법도 많이 또 우리 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 활동에 대해서 또 알려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욕심도 내려놓는 거고. 예.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걸 많이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호 존중하고 또 상호 네. 보완하고 서로 도우면서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바로 네. 이 세상 같습니다. 네.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감사하고요. 예. 또 제가 뭔가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는 맞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감사 마음이 네. 이
좀 그 개개인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좀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는 네. 앞으로는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계획이라면 네. 저희 사무실이 이게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네. 앞으로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기를 바라고요. 예. 또 우리가 그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좀 환경도 살리고 네. 또 우리 고객분들이 또 우리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아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그분들이 사용하고 뒤에 이제 추천을 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추천해 주면은 뭐 써보고 네. 아 뭐 지인한테 내가 하나 받았는데 그래도 아, 괜찮더라 정말 내가 정말 당신들 제품 홍보해 줄게 이러신 분들 사실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제품에 이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괜찮으니까 직접 저거 보고 막 전화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바이러스가. 그래서 어떻게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은 일단 미리 저같이 이렇게 아프고 나면은 치료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어렵고 하니까 이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항균 슈퍼레드 같은 거 저런 걸 잘 보급을 하면 그 어쨌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항균을 병균 바이러스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개발해서 좀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균을 중점적으로 네. 제품을 개발하실 계획이시다라고 네,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앞으로도 또 새롭게 출시될 네. 제품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 그 복지TV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복지TV 그 행복 나눔 지킴이 그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행복 나눔 지킴이 네. 홍보까지 해주셔서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 장애우 마을의 또 무궁한 발전을 네. 복지TV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장애우 마을 이순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